A press conference was held right before the drama began airing, and the venue was filled with many journalists who came to see the lead actors of Bravo My Life. The first actor who we spotted was veteran actor Park Sang-min. He's back on a small screen after a break of 4 years, and he's expected to show rich, charismatic qualities in this new production. 정영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브라보를 제가 2006년도에 정지우 작가님하고 내 사랑 모난이 작품을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맡은 그 신동주 역할로 상당한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 작가님으로부터 한 네 달 전에 정영웅 역할의 러브콜을 받고, 대본을 읽어보는 동안, 아, 이거 딱, 아, 제가 해야 될 적인 줄 알고 딱 생각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오래 있었지만, 이 정영웅의 역할을 이제 너무 흔쾌하게 출연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시청률 사고랑 지 각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 very passionate drama producer, and is showing a new side of himself to viewers. 네, 저는 신동우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캐릭터는 드라마 PD이고, 사랑도 안 해보고 친구도 별로 없고 일에만 빠져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제가 이 작품에서 이 역할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몇 작품 이제 악역으로 계속 연기를 해오다, 사실 조금 새로운 멜로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형님 빼고 모든 분들한테는 좀 키나리 아저씨 같은 그러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극이 전개되면서 저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굉장히 표현을 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 뒤에서는 여러 사람을 애정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조금 색다른 멜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In Bravo My Life, she is acting as a woman with a secret and is expected to undergo an acting transformation once again. 안녕하세요. 성미자이자 나라역을 맡은 도지영입니다. 대본을 보는 순간 너무 해보고 싶은 연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까지 제가 뭐 연천안에 뭐 내야를 했겠지만,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의 작품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 라라라는 인물은 제가 좀 전에 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또 연구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새롭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흔쾌히 제가 해야 되겠다. In Bravo My Life, she's acting as an associate producer on the drama team who's armed with an upbeat and confident personality. She's ready to show a new side of herself to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도나 역을 맡은 정윤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굳이 꼽자면, 그간에 했던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좀 사극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되게 진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제 본래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랑 좀 많이 다른 역할들을 연기를 쭉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저 같은 역을 맡게 되면 좀 더 편하고 진짜 자유롭고 재밌게 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늘 꿈꿨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하도나라는 인물이 뭐 저랑 100% 맞아 떨어지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 밝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Starring in another weekend drama, so let's hear his determination and thoughts about starring in Bravo My Life. 우선 Bravo My Life 화이팅! 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김범우 역을 맡은 현우입니다.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해서 이 캐릭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7년째 울렁증을 겪고 있는 배우 역인데 뭐 아직 사실 울렁증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드라마로서도 배우로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하고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떨려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리딩도 모여서 엄청 많이 해서 준비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첫 촬영 전에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떨리고 부담이 많이 돼서. 근데 이제 촬영 시작하면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배우분들이랑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뭔가 안심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지금 좀 많이 극복을 했는데 잘할게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In this production, he is acting as a popular actor and has taken on an interesting and fun challenge. 설도연 역할의 강지섭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사실 선택권이 없었고요. 간단하게. 근데 그 시놉시스에 나와 있는 그 성격 자체가 제가 진짜 잘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감독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대답을 사실 제가 작품을 많이 못했어요. 몇 년간 많이 못하고 많이 겉돌고 이랬었는데 정말 행복하게 촬영하고 싶다, 배우로서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이 작품 같아요. 집에 사실 제가 혼자 사는데 그리워요. 현장이 그립고 일해본 적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이 작품을 데리고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in Bravo My Life, and one factor which many are looking forward to is the mother-daughter chemistry which actors Do Ji-won and Chung Yu-mi show. How do they think of one another? Chung Yu-mi 씨하고는 이번에 처음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요. 정 Yu-mi 씨하고도 몇 번 촬영했지만 그거에 힘입어서 너무나 호흡도 잘 맞고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잘해서 그 상대의 또 감정에 또 힘입어서 저희 또 거기에 담당을 또 연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호흡이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극찬을 해주셨어요. 장윤미 씨. 그래 화답을 해주셔야죠.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엄마랑 처음 만나서 막 엄마의 존재를 안 다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마주하는 그 씬을 선배님이랑 제일 처음 찍은 첫 씬이었거든요. 되게 많이 부담이 됐는데 딱 같이 연기 들어가자마자부터 너무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야말로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쭉쭉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연기하면서도 분명히 힘든 감정 씬들도 많을 거고 아마 힘든 씬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좀 이렇게 그래도 너무 앞에서 잘 끌어주셔가지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그렇죠. 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때립니다. 저 많이 맞았어요. 몇 대 맞으셨어요? 저 지금 누적이군요. 네. 뒤통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빼죠? 12대밖에 안 맞았어요? 이틀에 보통 아침마다 한 기본 6대로 시작을 해서 왜냐면 맞으면 붙잖아요. 그럼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씬은 제가 뺨을 맞고 시작을 합니다. 요 근래 지금 저 작가님이 표정 아니 저희 기자님께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시는 표정인데 아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아마 현우 씨의 많은 팬분들이 제 안티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은데 작가님이 쓰신 거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작가님이 썼는데 얘가 때렸어요. 정말 힘드네요. Between young couples. We hope this drama will captivate many small screen viewers until the end.